아, 이거 노래 나오면 안 되는데. 노래 나오면 안 되는데. 오늘만 노래 나오는 걸. 제가 이거 파키라를 돈나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머니트리라고 써 있어. 어? 왜? 아, 다 보이게 뒤에 와서 찍으라네.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뭔지 다 알아. 왜냐면은 다들 이제 나는 키우려면은 어느 정도 풀을 많이 키워본 사람만 나는 키울 수 있는 거니. 어, 진짜야. 나보다 더 잘 알아, 그 사람들이. 저쪽을 안 찍었어요. 저쪽 한 번 더 찍어드릴게요. 아, 우리는 이게 돈나무인데, 그쵸? 이게 우리나라 기후에서 실내에 두면 딱 좋은 돈나무예요.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국화도 나오고, 아까도 그, 잠깐 편의점 마트에 들렸는데, 거기서도 국화를 내놨는데, 국화가 다 죽었더라고. 다 죽었는데, 그냥 내놨어.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구색 맞춰서 갖다 놓는 거지, 뭔가 관리를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다이소 가면 또 꼭 그렇잖아요. 어머, 저기, 모 플랜츠 아웃사이드라고 적혀 있어. 바깥에 식물이 더 있대. 야, 저기 엄청 많다. 와, 이것도 예쁜데? 이거 지금 벨페퍼예요 지금? 오너멘탈 페퍼. 오너멘트? 오너멘탈? 그냥 작은? 작은 페퍼? 알갱이 페퍼. 매울까 이거? 근데 매울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원래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애들이 매워. 아 진짜? 어. 그러니까 그냥 고추는 이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위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고추가 빛이 많이 받는 눈이고, 그러면 당도 높아지고 동시에 매운맛도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제가 힘들어가지고 말을 좀 줄일게요. 나 너무 말 많이 하면 이따가 쓰러져. 힘들어. 이거는 알로에인데 22,990원. 근데 지금 아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 지금 텍스 미포함이죠? 생각해보면. 예, 텍스 미포함. 텍스 얼마 붙죠? 10분나요? 5%거나... 근데 아니 왜냐면은 농산물은 한국 같은 경우는 텍스가 안 붙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로스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식료품은 사실 저희가 텍스가 안 붙거든요. 우유나 계란 이런 종류? 우유나 계란은 식료품이니까 안 붙고. 근데 제가 꽃을 사실 사보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상으로는 꽃도 농산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세법상에서는 그래서 면세 상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 구입해 보면 알지 않을까요? 아, 이거는 UFO 플랜츠라고 되어 있네요. 오, 이거를 여기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비모란 있는데, 비모란은 높은 확률로 한국산입니다. 아닐 수도 있겠다. 뭐가 비모란이야? 이게 선인장인데, 살짝 빼서 확인해 보면 되죠. 프로덕트 오브 캐나다. 이것마저도 캐나다산이래. 야, 비모란은 사실은 재배 기술, 근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캐나다에서 이거 재배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높은 상률로 한국 사람이에요. 아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호접 키울까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이민을 와가지고 지금 호접 하나에 75,000원 받는데 내가 여기서 꽃집이나 해야겠다. 나 이민 와야겠다. 안 되겠다. 아 여기 또 흙이나 바크 같은 것들 파는데 바크를 보니까 이게 지금 펄라이트거든요. 펄라이트는 딱 봐도 품질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저기 지금 상토들 갖다 놨고 여기는 비료들. 이게 고용량이 많죠. 그리고 알비료 슬로우 릴리즈. 그러니까 얘도 이제 완효성 비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11불이니까 11,000원이니까 막 비싼 느낌이 아닌데. 근데 여기는 사실 야외에 많이 하고 항상 스프링클러를 물 많이 주는 편이니까. 근데 지금 꽃비료는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하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피터스라고 생각했는데 피터스가 아닐 수 있어요. 피터스 엄청 비싸요. 지금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누가 전쟁을 내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비료값이 폭등해서 저희 지금 우리가 2+1을 했거든? 언니는 모르겠지. 2+1을 했는데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치만 구독자분들이
꽃을 많이 보면 됐다 해가지고 꽃비를 그렇게 대박엔 세일을 했어요. 아 그거 하루 쟁임 해봐야 한 포대도 못 담는데 참. 아 이거 하트 모양 닭이거든요. 이거 호야 하트 호야. 이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지금 이게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뽑아보면 밑에 수염이 이렇게 나와 뿌리가 있어.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네 지금. 얘네들은 이것들도 이렇게 다 매달아놨네요. 아 여기 지금 앰뷸런스가 막 가고 있어요. 여기가 병원 근처라서 그래요? 아 맞아. 바로 옆에가 큰 병원이 있어요. 맞아요. 찾아봤을 때 병원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아 여기 위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아 영상 오기 잘했네. 영상을 되게 이렇게 많이 찍었네요. 그래서 또 이집 떡갈나무는 모종도 있네요. 그 여기도 나무를 심으면 네. 함부로 못 베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모종을 심어서 내가 키워도 함부로 못 베게 되어 있네요. 개인권 상관없어요. 개인권 상관없어. 집에 있는 것도 함부로 못 베는 거 아니야? 집 정원에 있는 거. 집 정원에 있으면 몇 센치 칼리퍼라고 하죠. 그 사이즈가 몇 인치 이상이면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긴 떡갈나무는 진짜 엄청 쑥쑥 크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거나 해서 이거를 빼야 되면 하나 새로 심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를 베면 하나를 심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나무를 너무 쉽게 베게 되어 있어요. 그 일부러 약을 쳐가지고 나무를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바깥에까지만 찍고 뿅 다시 할게요.